1억 원 체육교육 받고 많이 삭히고 이총 해야 돼. 체육교육학과 18학번 이총민입니다. 저희 둘은 형제고요. 같이 아이사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서 여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춤추지 않아? 그냥 보는 감이 있어. 아, 재미없잖아. 안 돼요. 안 무너지게. 매니저 보는 사람 처음. 이것도 그냥 하키 할 때가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저 프리시즌이라고 시범 경기 하는데 저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거기서 두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는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하키 말고 없네. 그 실체 국가대표 시합 뛰고 있을 때 제일 부러우면서 멋있는 거. 어? 기나다. 하나, 둘, 셋. 한국. 네. 하키 캐나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는데 어디서 살래 하면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뭐 똑같이 했는데 큰형 학교 반에 하키 하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특별활동 시간에 스케이트 타러 갔는데 걔가 너무 잘 타서 너 왜 이렇게 잘 타냐고 막 많이 잘 탄다 그래서 많이 부러워서 형이 먼저 시작하고 저가 시작하고 약간 충격했어요. 그거 제가 얘기하기 전에 또 시작해서 4명 다 했었어요. 4명 지금 안 하고 지금 충격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승민 씨는 여자가 많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외국에서도 흥민이한테 더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은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가장 큰 1탄 네. 클럽 가고 클럽 가서 갔다 아침에 나왔는데 해가 떠가지고 한정하고 내가 저는 아 내가 좀 시술했나 아니요 자주는 안 가요.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는 안 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에는 한 번 이상 가지 않아요. 누구랑 가요? 저요? 저는 중기 대원이랑 가요. 1년 한 번 가요 이렇게. 아니 정기적인 이유로 가요. 형과 바꾸고 싶은 거? 왼손잡이 바꾸고 싶어요. 저 왼손잡이 보다 좀 특이해 보여요. 특이하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운동선수가 왼손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한테 저는 형제 저는 형제입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무조건? 갑자기 막 누가 막 좋아하고 아 그래도 형제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 요즘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근데 저 되게 걱정돼요. 와 어떻게 될까 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기대가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가장 갖고 싶은 건 저는 조이 오타니 이 MLB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데 투수 하자 다 하는데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해서 이게 되게 닮고 싶어요. 하키부 잘 안 세가지. 하키부. 막상 자랑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나는 하키부 대학교에서는 제일 잘하고 착해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어서 다 대부분 운동선수는 뻥하잖아요. 하키부가 상한 하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만나서 되게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성격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얼굴은 아, 솔직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외모적인 이상형은 그런 것 같아요. 나가는 거. 아, 그냥 괜히 했다. 나가면 괜히 그런 것 같은데.
좀 착하게 생긴 것도 저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러고 반항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제 저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귀게 된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세라고 써있거든. 이걸 약간 이렇게. 왜? 나는 연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연세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뭐, 아직 뛸지 안 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 뛰게 된다면 형이랑 열심히 해서